안녕하세요. 마이크 바꿨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좋고, 앞으로는 이렇게 좋은 음질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는 헬릭스믹스를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HLB만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지루하셨을 텐데, 이제 추석에 뭐할 일도 없고 하니까, 헬릭스믹스랑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해둔 종목들이 있는데, 다 심도 있게 구체적인 부분까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릭스믹스는 이제 전체적으로 개괄을 하면은 당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고가가 거의 9%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왔는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은 9월 11일 9시 58분 장 중에 기사가 나온 거죠. 그래서 내주 임상 3상 데이터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HLB만 들여다보니까 임상 3상은 HLB만 있는 게 아닌가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헬릭스믹스도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뉴스레터에는 임상 3상은 이제 예정대로 잘 종료가 됐다고 했고,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락업, 동결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을 결과를 조작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조작을 막기 위한 방법이 이제 락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한 숫자를 동결한다는 거는 이제 임의적으로 숫자를 조작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사는 친절하게도 뭐 락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임상 3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는데, 저희가 1상, 2상, 3상으로 나뉘잖아요. 대부분 이제 약의 효과랑 그런 것들은 2상에서, 임상 2상에서 거의 결정이 나고, 3상은 복용량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약의 효과랑 이제 부작용을 이제 비교해 가면서 얼마를 투여해야 부작용은 최소화가 되면서 효과는 볼까? 약을 많이 넣을수록 효과도 커지지만 부작용도 커지고, 약을 적게 넣으면은 효과는 작아지면서 부작용도 작아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할 수 있을 정도의 약은 투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수준을, 최적화 수준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탑라인 데이터는 9월 23일에서 27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HLB는 이제 9월 27일인데, 헬릭스미스는 23일부터 27일 사이에 보도자료 형식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3상의 결과를 발표할 이제 뭐 학회, 컨퍼런스, 그걸 밝힐 거라고 지금 말한 건데,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결과죠. 그래서 언제가 중요하겠고, 어디에서인지는 뭐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겠죠. 언제 발표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발표가 되기 전에는 주가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헬릭스믹스의 이 VM20에 대해서 뭐 믿는 사람들,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결과 발표도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결과 발표가 나온 다음에도 계속 보유하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궁금한 거는 사실이죠. 신라젠처럼 이제 임상 3상에서 미끄러지게 되면은 주가는 이제 좀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잘 나오기를 아마 모두가 다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헬릭스믹스는 이제 분석을 시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영상들에서 차근차근 다뤄드리겠지만은, VC, 이 벤처 캐피털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차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헬릭스믹스는 10월이랑 11월, 이때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열 예정인데, 이때도 좋은 호재 기사들이, 내용들이 이제 나온다면은 또 주가가 반응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HLB도 IR 관련해서 주가가 반응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사업 설명회를 들으면은 이 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장기 전망은 어떤지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기사는 9시 58분에 나왔었죠. 그래서 시간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9시 58분은 여기쯤이 되겠네요.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뭐 더 일찍 기사가 나왔을 수도 있고 내부자 정보가 미리 퍼져서 더 전에 매수를 한 사람도 있을 테고 갭상승이 이렇게 뜨는 거는 아마도 제가 본 기사보다 더 빨리 알 수 있는 출처들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갭상승을 하고서 이렇게 19만원까지 한번 터치를 했습니다. 헬릭 스미스는 좋은 종목이면은 이제 제가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가 최근에 바이오 섹터들은 다 이제 무너졌죠. 폭락을 하고 막 상장 폐지가 되냐 안 되냐 그런 것까지 논의가 될 정도로 처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릭 스미스는 이제 이전에 상승을 엄청나게 하고서도 또 이제 상승을 하고서도 이 박스권 이렇게 이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헬릭 스미스도 힘든 시기를 잠깐 겪었지만은 얼마 되지 않는 기간이고 전고점이 24만원 대략 25만원인데 일봉으로 보면은 이제 거의 다 올라왔죠. 그래서 주가 차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20만원을 돌파해주고 올라온다면은 2019년 상반기 주가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잘 떨어지지 않고 반등을 또 이렇게 잘 해준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분명히 어떤 이제 호재 기대감들이 재료들이 있다는 거고 투자자들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저점에서 또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반등도 일어나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다른 바이오 종목들과 비교는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은 헬릭 스미스는 하락했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하락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차트 곳곳에서 강한 매수세가 있었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흔적들을 최근에 찾아보면은 우선 여기 시가가 6% 한번 떴던 부분, 시가 갭상승하고 이렇게 다시 되돌림이 나오는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여기까지 올라왔죠. 보면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게도 우리가 장대양봉은 좋은 거잖아요. 거래량도 실리고 장대양봉 여기도 반등할 때 잘 들어오고 이런 부분도 매수세의 강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대양봉 나오는 거는 위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야지만 나올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저점을 높이고 있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점에서 매수를 해주는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으로 돌아가면은 헬릭 스미스가 우하향하고 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때는 저점이 계속해서 우하향했습니다. 떨어지고 있죠. 저점들이 계속 선을 이렇게 저점을 이으면은 우하향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때는 주가가 약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저점이 높아지고 반등이 성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뻔한 대답이겠지만 이렇게 최근에 시세가 강한 이유는 재료가 있기 때문이죠.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좀 있으면 나오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침매를 하려는 사람들이 저점에서부터 뭐 사 올렸겠죠.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 당시에는 우하향 음봉 이렇게 나오는 시기에도 밑에서 사서 밑꼬리를 달고 반등을 하고 그렇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떨어졌지만 다음날 다시 갭상승이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조금 더 우위인 걸 알 수 있고 특히 이런 날 종가가 이제
마이너스 3% 음봉으로 끝났는데 다음날 바로 갭상승이 되고 9%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 거는 임상이 얼마 안 남은 시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호재 기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반등이 나오는 거는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상 마치겠습니다.